상대는 공산당이다. 에빈을 죽인 공산당이야. 어서 일어서. 도하라, 도하라. 북한 당국이 공식 편찬한 조선 대백과사전이 봉오동 전투의 주역인 홍범도 장군을 수록한 반면 청산리 대첩을 이끈 김자진 장군의 이름조차 넣지 않았습니다. 조선 대백과사전은 홍범도 장군을 반일 의병대장 독립군 지휘관으로 소개하면서 김일성의 언급도 함께 수록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다. 유명한 의병대장인 홍범도는 자체로 쇠도를 녹여 화승대를 만들고 철화를 부어가지고 외놈들을 무찔렀다. 이는 김일성 전집에 나오는 내용 입니다. 선발이 정말 오글거립니다. 그리고 김일성, 홍범도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신성화가 심각합니다. 반면 청산리 대첩의 영웅인 김자진 장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이는 김자진 장군과 홍범도 장군이 함께 참전한 청산리 대첩을 소개하는 항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대백과사전은 청산리 대첩을 청산리 전투라는 이름으로 소개하면서 청산리 전투는 봉오글 전투와 함께 독립군 운동 때 반일 독립군 부대들이 진행한 가장 큰 싸움으로서 당시 조선 민족의 반일 적개심을 고무하는 데 일정하게 이바지했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휘관의 이름 김자진을 빼고 홍범도만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배경이 주목되는데 레닌을 비롯한 소련 공산주의자들과 홍범도 장군과의 관계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조선대백과사전은 홍범도 장군에 대해 소설한 대목에서 소련에 대한 제국주의 열강들의 무력 간섭이 종식될 때까지 붉은 군대와 함께 일제 침략군과 백파군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였다며 독립군 대표로 모스크바에 가서 레닌을 만났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산당과 일정 거리를 두었던 김자진 장군은 1930년 고려 공산당원인 박상실에 의해 암살당한 바 있습니다. 자유시 참변도 홍범도 장군의 생애에서 주목받는 사건입니다. 자유시 참변은 1921년 6월 소련 자유시에서 소련 적군이 편입을 거부한 독립군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자유시 참변은 흑화 사변으로도 불리는데 이 사건으로 독립군은 사실상 괴멸됐습니다. 하지만 홍범도 장군은 자유시 참변 이듬해인 1922년 1월 모스크바에서 코민테른 주최로 열린 극동인민대표대회에 참석해 레닌으로부터 돈과 군복과 권총을 선물받았습니다. 하지만 조선대백과사전에서는 자유시 참변 또는 흑화 사변에 대한 언급 역시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불리한 내용을 다 빼고 거짓과 조작을 일상화하는 집단이 북한 공산 집단입니다. 홍범도는 공산주의자 이동희를 따라 자유시로 들어갔지만 홍범도와 달리 김자진 장군은 러시아 적군이 무장 해제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간도로 돌아가 시민부 설립에 참여합니다. 홍범도가 김자진 장군처럼 무장 해제 요구를 거부하고 간도로 돌아갔으면 이런 논란이 안 생길 텐데 역시 역사에서는 가정이라는 게 없습니다. 어찌됐든 역사의 사실은 홍범도는 공산주의자입니다. 이미 언급했지만 김자진 장군은 1930년 1월 24일 자택에서 200m 거리에 있는 정미소에서 공산주의자 박상실의 흉탄에 맞아 순국합니다. 만주의 독립군은 결국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괴멸이 되었습니다. 북한이 사랑하는 홍범도 장군, 북한이 미워하는 김자진 장군, 이상입니다.